본지 편집위원인 김동기 위원께서 지금 막 한 번 첫 번째 대물이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지금 우리 김동기 위원도 지금 낚싯대를 잡고 버티기만 할 뿐입니다. 다른 대응 못 하고 있습니다. 못 먹겠다 진짜. 아 지금 김동기 위원님 입에서 못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김도리 위원님 양. 위원님 어떤 어종 같습니까? 모르겠어. 지치 종류 같은데 대물급인가. 아 그렇습니까. 야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린 GT 대물급을 한번 구경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CR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지금 낚싯대를 좀 풍겨르기 하기 편하게 지금 방향을 틀어서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빨리! 자, 김동기 위원님은 베이트 캐스팅을 장비로 지금 바닥층부터 시작을 해서 중층, 상층으로 차례로 탐색을 해오다가 적힌 후 짧은 그 스테이 시간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힘겨루기 시간이 1분 3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상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 이런 게 또 장점입니다. 고기하고 저하고 같이 달린다, 지금. 지금. 고기가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쪽으로 보이는 섬은 베트남 호치민 문바다에 자리한 혼다오 섬입니다. 오늘 온다!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김동기, 아, 김동기 위원님께서. 이거 다 썼어. 와, 진짜 막, 야, 작은 발이 다 팔았다. 아, 야, 그러면, 뭐, 이 정도 10m를 뚫고 왔는데. 시알이, 다른, 뭐, 이렇게, 잭핏이나 아니면 GT 종류 같은 경우는, 밭, 뭐, 진짜 이쪽은 뭐, 수중 안반 사이를 타고들면서 바뀌진 않거든요. 자. 네, 공장에서! 아, 네. 다시 선장이 그룹, 대형 그룹포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형 그룹포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 고기가 낀 바람에 정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뒤쯤에 지금 대형 그루퍼가 지금 메탈 지그를 물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 있어. 아. 저기까지 흘러갔을 리가 없잖아. 네. 몇 신부터 이제 흘러갔을 때. 대물 코비야, 대물 코비야 아닌가 싶다. 자, 이제 다시 정체를 꼭 밝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대형 GT였다가 그루프였다가 이제 날색이죠. 날색이. 날색이로 예상이 되는 대물이. 힘겨루기 과정에서 와, 지금 바닥에 수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힘겨루기 시간 5분.
차고 나갑니까 또? 야 이게 뭐야? 우리 김동규 위원님 허리 부분에 보면 벨트 안전띠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좀 파도가 높고 이래서 중심을 잡기 쉽지 않을 때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보트 난간에 지금 안전 로프를 걸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궁금해집니다. 저게 어떤 운송인지. 워낙 어종이 다양한 곳이 한다오기 때문에 메탈지그 하나로 한 40여 종까지 낚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한 200m 이상은 다닐 것 같다. 자,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지금 낚시를 하는 다른 보트에서 또 낚시인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보면서. 괜찮으세요? 야, 어느 제품, 어느 회사 낚싯대인지 모르겠는데 힘세가 예술입니다. 컬러로 봐서 NS 매직아이 렌즈로 생각이 듭니다. 다 낚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치면 안 돼요. 또 탄다. 힘겨루기 시간이 지금 거의 12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리대 끝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제 물속 대물이 바위 구멍을 하나 찾아서 걸러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또 김동규 위원님도 끌어내고 있으니까 자기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속 대물도 현재 300m. 네. 예, 처음 입질 받은 지점에서부터 지금 300m 정도 거리까지 지금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하고 했습니다. 너무 서운하신데요? 이쯤 되면 정체를 좀 밝혀주는 게 물고기의 예의 같은데 참. 지금 열풍 효수가 거의 안 됐어. 바닥에 있어. 배를 앞으로 좀 빼줘요. 자, 다른 방향에서 좀 이렇게 저항을 줘보기 위해서 배를 다시 앞쪽으로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지금 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배가 전진을 했는데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채비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메탈 지구를 물고 있을 그 괴물 곤다와 바다에 있습니다. 여기
원줄 터졌어요? 원줄 중간에 나갔었네.